24년 만에 드디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았습니다. 그 시간 친척들 역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. 영란 씨에 대한 마음이 고스란히 상위에 올라 있습니다. 24년이란 긴 시간보다 만남을 앞둔 이 시간이 더 길게만 느껴집니다. 드디어 영란 씨가 친척들이 모인 곳에 도착했습니다. 헤어진 가족을 만난다는 기쁨에 서두르는 발걸음과 달리 영란 씨의 표정은 알 수 없는 감정들로 복잡합니다. 또 울어요? 누가 알 수 있을까요? 그녀의 마음을 쉽게 가늠하기 힘듭니다. 여기요? 어때요? 어떻게 된다. 주저합니다. 눈 가볼까요? 망설이는데요. 그녀는 지금 행복과 불안 사이에 서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. 소리가 나네. 애타게 기다려온 순간이기에 마주하는 일도 그만큼 두렵습니다. 어떡해. 24년을 기다려온 만남을 한동안 미루던 그녀가 불안을 닦아내고 용기를 내 행복이 기다리는 문 앞에 섭니다. 안녕하세요. 엄마 똑같네. 생각 안 나? 고모야. 똑같은구나. 텔레비에서 볼 때하고 틀리네. 고모, 너 고모 알 건데? 들어와. 네. 괜찮은 사람 좀 몰라? 언제 귀엽거든. 응? 너무 어려서. 몰라? 알아요. 기억나요. 기억나? 나 많이 말려졌다. 기억이 나나 봐. 왜요? 그럼 왜 그랬어? 응? 질이 종이 많았지. 응? 같이 살아서. 저거 모양 왜 그러고 뺑겼어? 학교 갔다 왔으면 막 집에 와 있어야지. 실종 당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 영란 씨. 여느 날처럼 학교에 갔다 돌아올 줄 알았던 조카는 24년 만에 집으로 왔습니다. 어렸을 때 사진하고 똑같아. 긴 시간 헤어져 있었지만 가족이라 한눈에 알아보는데요. 얘들을 저거. 얘들은 같이 놀아. 미연이를 낳을 거야. 미연이야. 언니하고 동생하고 논 거는 그래. 기억나요? 여기가 언니고 미연이 언니고 여기가 동생이야. 나는 기억이 안 나. 너무 어릴 때라서. 언니하고 동생하고 노는 거 이렇게 노는 거야. 고모가 똑상 조개 잡으러 오는 바람에 마셨구나. 인천 살을 때 그래가지고 그렇게 많이 놀았어. 가족들은 따뜻하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영란 씨를 안아줍니다. 한바탕 기쁨의 울음이 지나간 뒤 고모가 할머니 얘기를 꺼냅니다. 할머니가 엄청 찾았어. 그래서 수소문 하다가 실종신고도 내고 다 했는데 어디 가서 할머니가 그때 노상 만신지 무속인지 그런 데를 다니면서 보는 바람에 이모 할머니라 다 너 죽었다고 그래서 단정을 그렇게 내렸어. 죽었다고. 할머니 무서운 기억만 나지 어린 마음에. 할머니가 너 잃고 말도 못했어 혼자서. 실종 당시 시흥시 정왕동에 살았던 영란 씨. 가족들은 그녀를 시흥시 쪽에서 찾았습니다. 하지만 영란 씨는 인천 가좌동에서 발견됐는데요. 무려 15km 거리입니다. 그리고 여기 천공순이지 할머니. 이걸 할머니가 너 홍영란이 하고
홍길동이가 네 아빠인데 이 이름하고 얼마나 가르쳤는데.